에피소드 이어서 같이 한번 팬플레포머 연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특이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MIT 대학의 스크래치 서버에서 약간의 지금 문제가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일단 이거는 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놓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크래치 클리전 데이터에 empty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동작은 하고 있습니다. 동작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만 데이터가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처음에 얘를 호출할 때 보다시피 draw line minus back minus back back minus back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minus back minus back back 마이너스 100 이렇게 네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 있고 얘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만약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들어가 있는 값이 현재 화면에 보여지지가 않고 있어요. 아마 좀 특이한 상당히 특이한 서버 에러가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 논리적 구성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요 코딩 코딩이라고 하는 얘를 호출하는 잖아요. 호출하고 거기서 호출할 때 카운트는 제로, 그다음에 코딩은 폴스로 잡아두고 있어요. 베리어블 코딩과 블럭 코딩 서로 두개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을 지금 불러서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거 뭐 수식 간단한 수식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데이터 지금 4개 들어가 있으니까 4로 나누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딱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반복을 하는데 해서 클라이딩을 이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클라이딩을 true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딩이 true가 되면은 뭔가 또 실행하는 게 있죠.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은 collision y에서 클라이딩을 호출하고 블럭, 그리고 얘가 true가 됐을 때, 그러니까 위에 있는 네 가지 조건, if 문장의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그럴 경우에 요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식이 또 하나 들어 나와 있습니다. 0 minus y velocity 다음에 abs over y velocity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값입니다. y velocity가 만약에 음수이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음수이면은 얘가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양수가 되겠죠.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음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플러스 값으로 플러스 velocity로 바꿔주란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떨어지고 있는 상태.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우리 얘가 사각형이죠. 사각형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으면은 다시 속도를 양의 velocity, 그죠? positive velocity로 바꿔주는 게 이겁니다. 그죠? 반대로 우리 플레이어가 올라가고 있는 중,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떨어진 겁니다. 떨어져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잖아요. 점프해서 올라갔 경우, 지금 올라가다가 딱 막혔죠. 다시 볼까요? 점프해서 올라가다가 막히는 경우, 이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 velocity가 양수겠죠. abstract of y velocity가 양수고, y velocity가 양수고,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고, 마이너스 양수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값으로 velocity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떨어지고 있으면은 positive velocity로 바꿔주고, 올라가다가 벽에 부딪혔으면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벽에 부딪혔을 때는 올라가다가 부딪혔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네거티브 빌로스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클라이딩을 또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true, 클라이딩이 true이면은 not true일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밑에 있는 in 빌로스트 얘는 딱히 지금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빼놓겠습니다. 빼더라도 볼까요? 동작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리고 올라가고 점프도 되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바닥에서 점프를 하고 걸리고 또 바닥에서 점프해서 위로 올라가고 다 정상 동작하고 있죠? 그렇죠? 딱히 지금 필요하지 않은 코드예요. 그래서 빼놨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이 구성이 됐어요. 그럼 벽체 역할을 하는 게 뭔지 그거 여기 있는 코드의 네 개를 같이 좀 봐야 될것 같죠? 요네 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얘가 그러니까 일종의 터칭 컬러 혹은 터칭 스프라이트와 같은 역할입니다. 먼저 그 수치를 보죠. 플레이어 X에서 마이너스 12한 것이
카운트 마이너스 1. 3분의 있는 값입니다. 3분의 있는 값은 100이죠. 플러스 100. 100보다 작을 때. 써볼까요? 플레이어. 플레이어 X. 플레이어 X 값입니다. X 값에 마이너스 10이 한 것이 100보다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죠. 요게. X의 마이너스 12가 카운트 마이너스 1이니까, 카운트 마이너스 1번이면은 3번 값이잖아요. 3번 값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X 값의 12가, 4-3이니까 1번 값이죠. 1번에 있는 값. 1번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100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X 더하기 12가 100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죠? 요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볼까요? y-12가 4번 값보다도 작은 경우. 그죠? y-12가 4번 값은 뭐였나요? 마이너스 100이었죠?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y 플러스 12가 4-2니까 두 번째 값이죠? 두 번째 값은 뭐였나요? 마이너스 100이었죠?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 플러스 12가 마이너스 100보다 큰 경우죠. y 플러스 12가 마이너스 100보다 큰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100.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제 클라이더는 true가 되는 겁니다. 클라이딩은 true가 되어서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코드가 반복해서 수행이 되는 거죠. 클라이딩이 not true가 될 때까지. 그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언제냐는 거죠. x-12가 100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요? x-12가 x 플러스 12보다 작은 것이고, 얘는 112보다 작은 거죠. 그죠? 그리고 x 플러스 12가, 처음에, 아니죠. 처음에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x-12가 카운트 마이너스 1이니까 3번 값이죠. 3번 값이니까 100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1번 값이죠. 그래서 4-3, 1. 1번 값이니까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마이너스 100보다 큰 겁니다. y 플러스 12가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얘가 마이너스 100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12가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112가 되겠죠. 그죠? 맞나요? 얘가 더해줘야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2니까 더해주고 빼줘야 되겠죠? 빼주니까 마이너스 112.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맞는지 여러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x-12가 3번 값 100보다 작고, 그죠? 그러니까 x가 112보다 작은 것이 되고, x 플러스 12가 마이너스 100보다 크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12보다 큰 값. 요 값이에요. 그죠? 그럼 x를 같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 x가 112보다 작고, 그리고 마이너스 112보다 크고,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로 통치죠. y도 마찬가지입니다. y도 마이너스 110, 아니죠. 이게 플러스 넘어가서 플러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8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88보다 작고, 그죠? 그리고 또한 얘가 넘어가서 y가 마이너스 112보다 커지게 되겠죠. 이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y가 마이너스 88보다 작고, 88보다 작고, 112보다 큰이 경우가 되죠. 잘라내서 붙이면 요두 가지 조건입니다. x가 이 범주에 있고 y가 이 범주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얘가 코딩이 트루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범주에 있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사각형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라인 기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사각 라인 기준 밑에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게 y-88에서 마이너스 112 사이잖아요. x는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고 여기는 플러스 100이 되죠. 그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자면은 얘가 요 사각형 안에 있을 때 트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사각형 안에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라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밑에서 올라가는 경우라면 또 밑에 걸리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는 기호가 되면은 여기서 ABS 값, 그죠? 위에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Y 플러스 2가 양의 값이 될 것이고, 그죠?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라면 Y 플러스 2가 음의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얘는 이 라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수학적으로 터칭을 지금 구현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어요. 원래 클로징 데이터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이게 네개 값이 딱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나타났고 지금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코드 지금 동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 동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뭐 아무거나도 빼버리면 동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뭐냐니까. 그랬다가 다시 볼까요? 밑으로 자, 이 경우 낙하하고 있잖아요. 낙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낙하하는 경우, 낙하하는 경우는 바로 이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5가 적용되죠. 제가 마이너스 3으로 해놨나요? 아마 마이너스 3인가 마이너스 5인가로 위에다 설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비티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3으로 지금 현재 설정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속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점프해서 올라가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다시 볼까요? 점프, 떨어지고, 점프했는데 위에 딱 걸리잖아요, 지금 현재. 통과가 안 되죠? 그림 보이시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보시면은 최대한 올라가는 값이, 전체 그림에서 보시면은 선에 딱 닿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격. 그죠? 지금 이 간격, 지금 사각형과 라인 사이의 간격이 지금 우리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만약 이 사각형이 라인에 딱 붙었을 때못 올라가게끔 이 간격값을 조정해 줄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여기서 이 값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의 블럭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만큼의 블럭을 만들어두어서 지금 사각형이 위에서 떨어지다가 이 블럭 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코드 클라이딩이 트루가 되어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각형이 떨어지다가 그러면 사각형이 오는 경우 얘 밑으로 좀 빼놓겠습니다. 빼놓고 얘가 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사각형이 떨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여기 딱 내려온 거죠. 그러면은 다시 코드가 얘를 밀어내는 거죠. 위로 밀어내고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반대로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처음에 여기 있다가 다시 위로 한칸 올라갔다가 또한칸 올라가게 되면 이 블럭 속에 들어왔죠. 이 블럭이 무슨 블럭이에요? 이 블럭입니다. 이 x, y 값이 지정한 블럭이에요. 여기 들어오게 되면 얘는 도로 아래로 밀려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뭔가가 잘안 맞았어. 지금 보시면은 아직 선에 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요. 여기서 딱 멈췄습니다. 그죠? 딱 멈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손을 보면은 어떤 값을 수정하면 이 얘가 사각형이 위에서 딱 선에 물렸을 때 멈추게 될까요? 그게 퀴즈입니다. 저 퀴즈를 몇 가지 낼게요. 퀴즈를 내는데 어떤 퀴즈냐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번 공부를 하셨으면 이번 파스를 공부를 제대로 하셨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112, 10이란 숫자가 왜 나왔을까요? 여기도 보시면 100에서 12를 뽑아서 빼서 마이너스 88이 됐습니다. 100에서 12를 더해서 플러스 10, 112가 되거나 마이너스 100에서 12를 더해서 마이너스 112가 됐죠. 왜 110, 10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Where the number 12 comes. 이게 첫 번째 퀴즈이고, 자, 두 번째는 요게 올라갈 때 정확하게 얘 위에서 떨어질 때는 선에 딱 닿았을 때 멈췄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선에 닿기 전에 멈췄어요. 선에 닿았을 때 멈추게 하려면은
우리가 요 사각형, 이 전체 사각형 크기죠. 사각형 크기는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이 값을 어떻게 수정해 줘야 되겠느냐. 그게 두 번째 퀴즈예요. 첫 번째 퀴즈. 10이라는 숫자가 왜 어디서 나왔는지, 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선택해서 쓰고 있는지. 그 이유고, 두 번째는 사각형이 라인에 딱 닿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에피소드를 정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방금 제가 낸 퀴즈를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좋은 예제입니다.